안녕하세요. 품앗이 강창성입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독소호수 관련된 문제인데요. 오, 제빠의 천승값이요. 뭔가 냄새가 나지, 스멜. 냄새가 나야 돼, 스멜. 제빠의 천승? 뭘 너희들한테 1000번이나 곱하라고 하겠냐? 어떤 미친 출제자가. 그치? 그러니까, 당연히, 제빠의 천승? 아, 이게 순호수가 나타나겠다라는 건 이제 이때쯤에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. 적당히 순호수가 되도록 해가지고서, 그거를 거듭제곱 해가지고 주기성을 써먹어야지 라는 생각을요 문제 풀기 전에 딱 들어오면 좋겠다고 써볼게. Z4승을 줬어요. Z4승. Z4승이 얼마냐면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4예요 그죠? 이때요 이거 하나 딱 줘놓고 갑자기 무섭게 제빠의 천승을 구하래. 그쵸? 아, 나 젠장. 그쵸? 제빠의 천승을 구하래. 뭐지? 자, 아,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, 수학은요, 야, 이거, 누가 너희들한테 천번 곱하래? 그리고요, Z4승인데 이거 뭐 4제곱분 씌워가지고 Z 구할 거야? 아니죠. Z바를 구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. 그쵸? 그러니까, 이 문제를 보자마자 적당히 요놈을 잘 변형해서 순호수가 나오는 지점을 살펴야 된다, 이거야. 순호수가 나오는 지점을. 어? 루트이 좋아. 이거 뭐에 생각해야 돼? 아니 이거 여러 번 했었어. 그치?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뭐 기억하라고 했던 것 1 플러스 i의 제곱 1 마이너스 i의 제곱 또는요 1마 분의 1마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이것도 형이면 제곱할 생각을 하는 거야. 왜? 우리의 목적은요 언제 순호수가 나오냐 그 지점이 되게 궁금한 거거든. 이해 갔지? 따라서 제곱해준 순간에 좌변은 z8승이 되겠고요 우변 제곱하면 분모 2 되죠. 분자는요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i 제곱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i에서요. 아하. 따라서 Z8승이 마이너스 i라고 하는 순호수가 된다 이거야. 이해 갔니? 이해 갔지? 됐어요? 오케이. Z8승이 마이너스 i니까 이제 우린 Z바가 궁금하잖아요. 여기다가 파바 씌울 수 있겠어요? 씌울 수 있죠. 씌워준 순간에 따라서 Z8승의 파는 마이너스 i의 켤레복수 i다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네. 그치? 됐지요? 됐어요? 그 다음에 하나 알아야 할 거는요 Z를 8번 곱한 다음에 8번 곱한 다음에 이렇게 발을 하나 그러니까 Z8승 한 다음에 발을 하나 또는요 Z발을 이렇게 8번 단습게 8번 한 다음에 곱 하나 똑같아. 그쵸?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아도 Z8승의 바나 Z바의 8승이나 같다 이런 얘기야. 그쵸? 왜냐면 어차피 Z를 8번 곱한 다음에 결과에다 발을 해주나 Z발을 8번 곱하나 발을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. 그쵸? 사칙에 대해서. 그죠? 분산이 가능하니까. 자, 문제 풀러 갑니다. 얘는요, Z바에 뭘 써먹어야 되는 거야? 8승을 써먹어야겠죠? 1000승은 8이 몇 번 넘어야 8이 몇 번? 125. 아싸! 이렇게. 그쵸? 됐습니까? 네, Z바의 8승이, Z바의, 이거의 전체 8승이든 Z8승에 받은 상관없어. 어떻게 돼요? 요 놈이 지금 우리가 얼마야? i란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. i의 125승 구하라는 문제로 기본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다 이거지. 그치? 어? 어차피 이렇게 될 문제였어. 그죠? 아, i요. i는 4승 1인 게 주기성이니까 4가 몇 번 들어가죠? 4, 32, 31번이요. 4, 32, 4인가 이게 쉐레 124번 곱한 거잖아? i 한번 따로 곱해주세요. 얘는 1이니까 7박이 i. 여전히 우리가 찾은 정답은 i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그쵸? 답은 i. 됐어요? 돌아와서. 문제에서 Z, 무서워. 아, 이 엄청난 천승. 이걸 보는 순간에 적당히 순호수가 돼야지만이 주기성을 갖는다. 그러면은, Z바 가기 전에 Z4승이 이게 있는데, 아, 많이 봤던 놈들, 그쵸? 제곱해주는 센스. 이 문제 해석은 제곱해서 적당히 순호수가 나오게끔 해봐라. 이게 핵심이었었죠. 거기다가 바바 씌워서요. Z8승의 반은 아니다. Z8승의 반은 하나 더 알려줄까? Z8승의 반은 Z바의 8승이나 결과적으로 똑같더라. 그쵸? 이해 갔죠? 따라서. 이걸 알고 있다면 이제 여기에서 Z8승이 i니까 Z바의 8승이건 Z8승의 반응 간에 이것이 i니까 그걸 이용해서 산수하는 건 별 어려움이 없겠네. 됐습니까? 순호수의 주기성 매우 중요합니다. 어떤 형태에서 순호수가 나오게 되는지를요 눈여겨보도록 하세요.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